나랑 오래 있으면 정드는데. 남자들 나랑 잠깐만 있으면 나한테 빠지는데 안 그럴 자신 있니? 여자가 아무리 쉬워도 더럽혀지는 게 싫어서 죽어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여자가 있지. 너같이 싸구려의 쓰레기 같은 여자가 그런 부류지? 내가 쉬워 보인다. 거기다 싸구려의 쓰레기다. 아닌가? 지금 뭐하니? 자기 니들 지금 이 시각에 여기서 둘이서 뭐하냐고! 뭐하는 거 같습니까? 뭐? 이진서 당신 한결같이 찌질하네. 당신 부인 못 믿어서 미행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미행까지도 부끄러운데 나랑 이 여자랑 있는 모습을 보고 둘이 왜 여기 있는 건지 의심하는 겁니까? 참 못났네 이진서. 뭐라고? 이게 지금 의심 안 받을 상황이야? 대답이나 해. 이 야심한 시각에 남의 마누라 꼬여내서 뭐하냐고 묻잖아. 아 꼬여내기 먼저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던데. 어? 허영아 네가 설명해봐. 이 해괴망측한 상황이 뭔지! 자기! 할 말 안 할 말 가려서 해! 우리 애기한테 부끄럽지도 않니? 야! 지금 이게 네가 날 때릴 그런 상황이야! 그것도 저 멸치공다리 다시 보는 앞에서! 말 잘했네! 저 멸치공다리 앞에서! 자기가 자기 부인인 나 모욕했잖아! 너 다 못 믿니? 내가 남편 두고 다른 남자 만나는 그런 허접한 여자를 보여? 평소에 날 어떻게 생각했길래? 난 의심한다기보다는 됐어. 실망이야. 우리 애기한테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 허영아, 허영아, 저 허영아. 너. 너 같은 재수 없는 놈한테 우리 세란이 안 줘. 그런 줄 알고 세란이 그 죄를 신도하지 마. 화영아, 화영아. 미친 것들. 저기 화영아, 나 너 의심해서 쫓아온 거 아니고 시간이 너무 늦어서 네가 너무 걱정돼서 쫓아온 거야. 진짜야. 아 나 눈 돌아갔잖아. 민영주랑 둘이 있는 거 보고 더러운 의심했잖아. 아가야, 이런 사람이 진짜 네 아빠 맞니? 엄마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네 아빠라고 믿고 살아야 되지? 아가. 그래, 순간적으로 의심했어. 너처럼 예쁘고 완벽한 여자가 다른 남자랑 나 몰래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어. 내가 널 의심한 건 네가 너무 예쁘기 때문이야. 네 죄야. 그러길래 적당히 예쁘게 태어났어야지 왜 이렇게 이쁘게 태어났어? 꺼져. 지 마누라 덮어놓고 의심하는 인간 쓰레기. 어떻게 나같이 고상한 여자한테 그런 추잡스러운 의심을 해? 수준 떨어져서 정말. 야 허영아, 저기 좀 와. 야, 허영아, 잠깐. 허영아, 내가 잘못했어. 어? 어, 허영아, 천천히가 사고나. 아, 진짜 정말. 알려준 대로 영숙이 협박해서 돈 뜯어냈어. 내가 왜 진즉 이 생각을 못했을까? 전화번호 바꾸고 잠수타세요. 바뀐 번호 나한테 연락 주고 내가 부를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유나 합시다. 영숙이 남편이나 시댁한테 바로 알려주면 게임 끝인데
왜 이렇게 영숙이 숨막히게 머리싸움 하는 거야? 말 그대로 숨막히게 하려고. 그 여자 뱃속엔 이진섭의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있는 한 이진섭은 그 여자한테 정 쉽게 못 댈 겁니다. 속았다는 걸 알고도. 그렇겠군. 조아영은 뱀처럼 교활하고 악랄한 여자예요. 조금씩 조금씩 숨통을 조여야죠. 안 그러면 오히려 당합니다. 난 머리 좋은 것들 머리 싸움하는 게 딱 질색이야. 나같이 머리 나쁜 것들은 돈이나 챙기면 땡이야. 어쨌든 덕분에 공돈 생겼으니 나야 누가 이기든 상관없어. 내가 이길 겁니다. 악한 자들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물어뜯으면서 망하게 돼 있어요. 그걸 공멸이라고 하죠. 공멸? 아유 어려워. 무슨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해. 못 배운 나 같은 건 알아들을 수가 없네. 좋아요. 불구경만 하고 가게 했어야지. 아무 잘못도 없는 착한 사람을 괴롭힐 만큼 괴롭혔으면 그냥 잘 살게 놔뒀어야지. 좋아요. 너 더 이상 인어공주 하지 마, 괴롭히지 마. 만복 오빠, 아, 빌딩 사도 되겠다. 왜 이래 배달이 많어? 진짜 빌딩 보러 다니까 요즘 매상이 많이 오르긴 했어. 내가 다녀올게. 예나, 여기 있어? 아, 조심해서 갔다 와. 덜렁거려. 예능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의 큰 관심. 되지는데요? 본인 아니죠? 오빠! 힘이 안 너 괜찮아? 골목에서 갑자기 강도가 나타나서 내 가방 훔쳐갔어. 매니저도 없이 이런 밤에 혼자 다니면 어떡하냐? 너 다친 데는 없고? 오빠, 와줘서 고마워. 경찰은 신고했어? 저기, 경찰 오네. 지금까지 신몰래카메라 내 친구를 소개받았습니다. 몰래카메라? 시빈이 너... 아... 아... 정말... 소린데 너? 다홍 씨? 무식하게 짝이 없는 깡패 아줌마? 그땐 내가 네가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서 그냥 당했는데 오늘은 그냥 안 당해. 안 당하면 어떡할 건데? 이럴 거야. 아! 깡패 같은 년! 이 무식한 년! 이게 진짜 죽을라고! 이... 아유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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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기가 됐어! 야, 나 임산부랑 더 싸우기 싫으니까 좋은 말 할 때 가. 야, 내가 그때 당한 게 얼만데 그냥 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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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씨. 방우아, 너 왜 이렇게 안 와? 자고 났어? 너 재수 없어. 아! 아!
죽었어. 나한테 그럼 임산부를 펴냐? 마누라 잘못하면 네가 맞아야지. 당화, 당화 왜 그래? 만복 오빠, 당현이한테 무슨 일 있어? 모르겠어. 그 배달 간 주소로 가봐야겠어. 야 수정아, 가게 좀 잘 봐. 네. 수찬아, 수지야, 여기 좀 있어? 만복 오빠! 오빠, 엄마한테 무슨 일 생겼나 봐. 괜찮을 거야. 만복 아저씨가 갔잖아. 치킨 먹어, 치킨. 저기 있다! 말로마, 힘없는 여자를 때려? 나 계속 맞다가 딱 한 번 밀었다고! 조강 지쳐 버린 것도 모자라서 약한 여자를 때려? 자기야! 이 자식! 진짜! 이진섭 좋아요! 니들 정말 지겹다! 내가 할 소리야! 네 얼굴만 봐도 구역질 나. 같은 동네 사는 것도 지겨운데 우리 아가씨 회사까지 다녀서 매일 엮이게 하잖아, 네가. 말로는 안 되겠구나. 경찰 부르고 각자 진나서 떼자, 어? 그래, 경찰 불러. 저기 화영아, 경찰까지는 부르지 말자, 어? 야, 사내놈이 이혼한 전처랑 패싸움했다는 거 알려주면 회사 이미지가... 저 여자 다니는 팀워그룹도 같이 망신당하는 건데 뭐 어때? 일이 제 일개 병사 아니고 난 사장이야. 누구 손해가 더 클 것 같아. 제발 가자, 어? 가자. 가자, 가자. 어? 이래서 우리처럼 있는 사람들 피해보는 거야. 돈지랄이니, 어? 갑질이니 하면서 잘못한 거 없는데도 욕은 우리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 먹어. 좋더라이, 할 말이 없네. 저기서 저거 임신만 안 했으면 진짜 내 손에 죽었어. 만복아, 치킨 배달 엉망으로 만들어서 미안해. 됐어. 저런 인간 같지 않은 것들 어떻게 그냥 보낼 수 있었겠어? 왜 그래요? 이거 무슨 약이에요? 그냥 잠이 안 와서. 이거 신경 안정제잖아요. 아빠가 가끔 드시는 건데. 안 돼요, 이런 거 드시면. 알았어. 엄마 좀 쉴게. 아이고, 아저님! 얼굴이 왜 그래? 오빠, 누구한테 이렇게 맞았어? 아니, 괜찮아요. 그냥 좀 넘어졌어요. 넘어진 게 아니라 온팡 맞은 건데? 넘어졌다니까! 형아, 넌 좀 괜찮아? 이게 다 자기가 나 못 믿어서 쫓아와서 생긴 일이잖아! 야, 이게 왜 내 탓이야? 네가 길에서 차를 세게 달리다가 배달 스쿠터를 박을 뻔해서 생긴 일이지. 뭐? 교통사고 날 뻔한 거야? 아이고 화영아, 넌 애 가졌으면서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니? 큰일 날 뻔했잖아. 어머님 애 걱정만 되세요? 아, 항상 아기 아기 아기. 어떻게 며느리 걱정보다 태어나지도 않은 애기 걱정만 해요. 진짜 정 안 가. 아유,
저게 진짜 시애미 앞에서 기고만장? 아유,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나간다. 내가 분가하마. 아, 이놈의 집구석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 오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다홍이라고 예은이가 친하게 지내는 여자 너도 알지? 그 여자랑 치킨집 하는 주사장이랑 예은이까지 와서 길바닥에서 한판 붙었다. 그야말로 개싸움이었다. 내가 망신스러웠어 정말. 오마이갓. 아우,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아, 조비서 재환 많이 났지. 어? 왜? 아, 피신하려고. 제 성질 내면 나만 피보잖아. 아, 무서워. 엄마한테 빨리 이사 나가자고 해야지. 매일매일이 전쟁이야. 난 맨날 화영이가 터트린 폭탄 속으로 뛰어드는 총알 봐주고. 자기, 안 들어오고 뭐해? 무섭다. 화영이 진짜 너무 무서워. 자기 거기 없어? 가요, 공수님! 세란아, 이 시간 웬일이야? 웬일이겠어. 집안 쑥대밭이라 도망 나왔지. 오늘은 또 무슨 일이 터진 거야? 아, 조비서 그 사이코가 길에서 교통사고 날 뻔했다나 봐. 뭐? 아, 걔는 임신한 애가 조심성 없게. 하필 그 윤여한이 친하게 다니는 여자 있잖아. 어, 폭탄머리 아줌마. 그 아줌마가 왜? 그 여자랑 치킨집 사장이랑 윤여한까지 와서 길에서 싸움 붙었대. 오빠는 완전 만신창이 됐고. 헐, 안 봐도 비디오다. 조비서 걔가 시비 걸고 못되게 굴었을 거야. 꼭 생긴 대로 재수없게 논다니까. 응? 거기서 끝났으면 말도 안 해. 어? 엄마가 애기 가져왔는데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냐고 한마디 했더니 악을 악을 쓰면서 엄마한테 대들고. 아이고, 그래, 그 싸가지가 그러거든 아마. 엄마 열받아서 이사 나간대. 기어이 화영이가 형님을 그 집에서 쫓아내는구나. 엄마 뭐 돈 있나? 그 집 팔아서 집 어떤지 무슨 수를 내겠지. 아, 머리야. 화영이 때문에 집안 꼴이 참. 아, 내가 그랬잖아. 걘 재앙덩어리라고. 에이. 오빠, 괜찮아? 괜찮아. 약간 삐끗했어. 만복아! 너 다친 거야? 아, 호들갑 떨지 마. 애들은? 자, 아, 좀 봐. 얼마나 다친 거야? 아, 그냥 좀 부딪혀서 부었어. 오빠, 언니. 그 인간들 다음에 또 부딪혀도 폭력은 안 돼. 인간 같지 않은 것들 피하는 게 상책이야. 알지. 조비서 걔가 임신까지 했으니 참을 수밖에. 겉들 그래도 망신당하기 싫어서 신고한다니까 꼬랑지 내리는 거 봐. 진짜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야. 예은아, 너 이혼 잘했다. 어떻게 네 남편 그런 개새끼하고 7년이나 같이 살았어. 만복이 말이 맞아. 너 이혼 진짜 잘한 거야. 이진섭 그 인간만 쓰레기니? 네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아이고 만만치 않게 쓰레기잖아. 그러니까 나는 쓰레기 더미 위에 핀 한떨기 꽃이란 말이지. 뭐? 야, 다홍아, 꽃이라고 해주자. 다 꽃이다, 이 자식아. 좋다, 속도 좋아. 아, 나 뭐? 아. 아유, 난 저 여자 너무 밉상이야. 드라마지만 연기를 잘해서 그런가? 하는 짓이 너무 미워. 여자 주인공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면 충격받을 거야. 그치? 그럼요. 지금껏 원수로 알고 자랐는데 아이고, 그런 사람이 엄마라니. 아줌마랑 드라마 보니까 너무 재밌다. 양 3,893마리. 양 3,894마리. 양 3,890. 5마리. 양.
보고 싶다, 재훈 씨. 보고 싶다, 재훈 씨. 보고 싶다. 네. 아, 시빈아. 무슨 떼돈을 번다고 야간 진료를 하실까? 이러니까 불화설 돌지. 우리 부부 불화설 돌아? 여기 말 많은 동네잖아. 뭐 믿는 사람은 믿고 나같이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고. 불화설 전화로 왔니?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근처에 촬영 있어서 나왔다가 끝나서 잠깐 들렸지. 나 차 한 잔 안 줄 거야? 줄게. 몰래카메라 방송 나간 거 봤어? 오늘이야, 방송? 자기가 출연한 방송이 언제 나가는지도 모르고. 반응 좋다? 내가 매니저한테 부탁해서 방송 나간 거 캡처했어. 보여줄게. 정국민한테 최재용이 몰래카메라 때문에 바보가 된 방송인데 뭘 또 굳이 보여주겠다고. 아휴. 사모님, 원장님 바쁘세요? 환자는 아니고 손님 오셔서 얘기 나누고 계세요. 손님이요? 이 시간에요? 사모님도 아실걸요? 왕이빈이라고 원장님이랑 같이 방송도 하는. 아, 사모님도 아시는 분이니까 들어가 보세요. 상아 씨. 언니? 불화설 도는 거 다 헛소문이네. 이렇게 남편이 야간 진료한다니까 찾아오고. 오빠, 불화설 신경 쓸 필요 없겠다. 미안해요. 바쁜 줄 모르고. 아, 안 바빠요. 내가 몰래카메라 당한 거 말 안 했나요? 그게 오늘 방송이 나왔다고 해서 같이 보느라. 오빠, 몰래카메라로 더 뜬 거 같아. 나한테 한 통 내. 알았어, 낼게 한 통. 그럼 얘기 나누세요. 상우 씨. 상우 씨, 무슨 일로 온 거예요? 그냥 잠이 안 와서. 그럼 우리 드라이브라도 갈까요? 아니면 방송국이고 남의 눈치 보지도 않고 그 여자랑 붙어있네. 최재용, 당신이 보고 싶어서 달려왔는데.
그대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에 이별을 말하고 울고 있나요? 그대 차마 다가서기도 전에 뒷걸음치면서 울고 있나요? 이게 사랑이 아니라면 나는 알지 못하네. 뭐가 사랑인지를. 이게 사랑이 아니라 해도 나는 떠날 수 없네. 더 초라해져도. 노래 가사 써봤는데 어떤지 좀 봐달라고. 내가 뭐 이런 걸 아나. 좀 시끄러운 것 같은데 밖이야? 답답해서 차 끌고 잠깐 나왔어. 답답해? 그럼 잠깐 만나자. 내가 시원하게 해줄게. 그냥 갈게요. 한 걸음 한 걸음 내게 멀기만 한 사람 이런 내 마음을 너는 모르니 얼마나 얼마나 상식 비겁해지지 않겠습니다. 오늘 당신한테 고백하겠습니다. 진짜 내 마음을. 언제 왔어? 어, 방금. 진이야, 너 엄마 어디 간 줄 알아? 엄마 없어? 엄마 잠이 안 와서 바람 쐬러 나가셨나 보다. 아빠 잠깐만. 아빠. 엄마가 이 약을 먹으려고 해서 내가 뺏었어. 엄마가? 엄마 불면증 있나 봐. 이거 신경안정제 맞지? 항상 웃고 있어서 몰랐는데 엄마 잠도 못 자고 무슨 고민이 있나 봐. 엄마가 아빠한테도 아무 말 없었어? 어. 엄마 잠도 못 자서 이런 약 먹는 것도 모르고 아빠가 미안해지네. 어때? 답답한 게 풀릴 만큼 시원하지? 많이 힘들구나. 남편이 다른 여자랑 있는 게 싫어. 나 아닌 다른 여자랑 있는 게 견딜 수 없이 싫어. 참 웃기지? 계약 결혼이고 계약 조항에 둘이 절대 사랑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유치하게 질투를 하고. 남편이 딴 여자랑 같이 있는 거 봤구나. 남편한테 여자가 있어. 남편의 여자 알고 있고 그냥 아무 일 없는 듯 넘겨야 하는데 내 마음이 아무렇게 되지가 않아.
고백을 해. 사랑한다고.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거절당하면? 그래도 해. 그래야 해, 사랑한다면. 우린 정상적인 부부가 아닌걸. 우린 계약 부부라서 계약을 깨면 모든 게 무너져. 그래도 말해. 사랑하니까. 네, 저예요. 데이트합시다, 지금. 지금요? 안 됩니까? 상우 씨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갈게요, 지금. 어디서 만날까요? 그냥 집에서 봐요. 네. 최지영, 더 이상 도망치지 말자. 오늘 말하는 거야, 상우 씨한테. 너의 진심을. 두렵지만 사랑을 시작하자고. 나 가야 돼. 말할 거지, 오늘? 그럴래. 사랑한다고. 그 사람한테 말할래. 잘 생각했어. 너무 떨려. 두려워. 차키 좀. 내가 집까지 운전해줄게. 너 이대로 가다간 사고 나겠다. 네. 야근하고 지금 들어가요. 아까 퇴근한 거 아니었어요? 무리했나 봐요. 목소리가 기운이 없네. 네, 피곤하네요. 구호 필요해요. 불행 끝. 직접 얼굴 보고 합시다. 지금요? 집 앞이에요. 어머나. 형수 씨. 대문 안 열어도 돼요. 금방 갈 거니까. 무슨 일 있어요? 윤유 씨가 나를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설마요. 구, 브레인 끝. 행복 시작. 갑니다. 아, 진짜 구호만 하고 가려고 온 거예요? 네, 잘 자요. 네, 뭐. 오, 뭐지? 자꾸 보고 싶어집니다. 이 마음이 뭔지 내 마음을 이제 자세하게 들여다봐야겠어요. 내 마음이 뭔지를. 집 근처야. 좀 괜찮아?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거절당해도 너무 상처받지 마. 점점 더 선명해진다. 너와 숨 쉬던 시간이. 잘해.
아직도 떠내 윤상은. 이렇게 안아줘, 네 남편. 사랑한다는 말 꺼내기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 안아줘. 때론 말보다 그냥 이렇게 조용히 안아주는 게 마음을 더 확실하게 전달할 수도 있어. 잠들게 한다.